다음 소식입니다.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, 그러니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한상혁 위원장이 얼마 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. 야당은 찍어내기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. 노진호 기자입니다.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고의로 숨기는 등 TV조선이 부당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회 면직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한 위원장이 국가 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,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 주 중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다만 실제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한 위원장이 즉각 법적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대립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리 의원은 위원장 협박을 그만두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. JTBC 노진호입니다.